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종목을 한번 살펴보고 시장과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같이 보시면 오늘 시장은 뭐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지금 기관 외인 쌍끌이 매도하면서 지수는 떨어졌죠. 예, 지수는 이미 종합주가 지수가 오늘 9.94포인트 떨어졌지만 막판에 떨어졌던 걸 끌어올리면서 양봉을 내놨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지금 전고점 직전까지 가 있는데 오늘도 못 넘어갔네요. 금요일날 어떤 1062.03 뭐 전고 그죠? 이걸 넘어갈 것이냐 어디까지 갈 거냐 계속 코스피 코스닥은 지금 신고가 행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오늘 핵심은 뭘까요? 오늘 지수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의 반란이 일어났죠.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지금 종목들이 잔치를 벌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보면 줄 사양을 하면서 우리 그 제가 이제 그 이미 작년에 이제 SBS 방송국 가서 자식한테 물려주라 그랬는데 그것이 전기차를 자식한테 물려줘도 괜찮겠습니까? 예, 역시 오늘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 3인방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에코프로는 상을 쳤고요. 지주사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H는 H에는 오늘 26%까지 상한가 직전까지 갔다가 예, 또 갔고요. 어제도 추가 매수, 금요일날 추가 매수했던 자리인데요. 추가 매수하면서 우리가 오늘 상당히 큰 수익을 또 먹었죠.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에서 상당히 많이 12%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요. 에코프로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죠. 33만 6천 원을 찍었으니까 최고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2, 4분기의 실적 호조와 또 이제 삼성 SDI가 공장 증설로 인한 아마 얘도 하반기에 조만간 6천억, 4천억인가요? 4천억의 유증을 통해서 또다시 그 해외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 전망치를 깜짝 놀랄 정도로 예, 올해 2,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자그마치 307억을 내면서 120.8%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죠. 자, 같은 기간 순이익도 58%가 증가했는데요. 단기 실적뿐만 아니라 중장기 비전에도 탄탄한 것으로 예상이 된다. 더군다나 지금 목표 주가 밴드도 34만원에서 41만원까지 전범도 높여잡고 있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나? 지금 양극재 생산 능력이 지금 2025년에 29만 톤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양극재가 그 배터리 수요, 배터리를 완성하는데 40%를 소부장으로서 40%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양극재가. 그래서 양극재 이 대장인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LNF,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물론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도 만들고 음극재도 만들고 음극재 원래 대장이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닝 서프라이즈 만들었지만 포스코 케미칼은 별로 올라가지 않은데 이 에코프로비엠하고 그 다음에 이 LNF 이런 것들은 양극재가 상당히 강하게 에코프로비엠 3인방이 상당히 강하게 오늘 올라갔다. 또 하나 이제 에코프로 BM은 한 달간에도 지금 20.7% 6월 한 달이 그 한 20%, 그 다음에 7월이 한 36% 이렇게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우리 유련들을 여기서부터 사주기 시작해서 상당히 지금 큰 수익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사람들은 아마 다 자르고 없었을 거예요. 475 어제
뒤늦게 산 사람도 어제 금요일 날 이제 289%, 아 목요일 날이구나. 목요일 날 289% 그랬는데 자, 또 추가로 올라가서 오늘 예, 또 6점 몇 프로가 올라갔죠. 그래서 아마 이분들은 300%가 넘었을 거고요. 이런 것이 우리 그 투자자들이 길게 멀리 보고 가져가서 작년에 방송 나갔을 때 SBS 방송 가서 제가 자식한테 물려주라. 포스코 케미칼이든 에코프로비엠 좋다. LG화학이나 삼성 SDI보다 서부장을 사야 된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서 큰 수익을 내는데 오늘 한번 볼까요? 아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 신성 델타테크도 역시 오늘 23% 급등을 했고요. 그죠? 또 알다시피 또 코스모 신소재도 역시 대규모 급등을 했습니다. 박스권을 이용해서 우리는 매수했다고 업황 살아있고 배터리주가 실적 개선 여지로 지금 이제 2분기부터는 삼성 SDI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 전기차에 대한 그 수익구조가 개선되면서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구조로 지금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다면 강력하게 모여서 수익을 더 가져가야 되겠죠. 오늘도 멋있죠. 코스모 신소재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떻게 들고 가느냐가 중요한데 사람들은 빨리 팔아서 수익을 크게 가지 못한다. 그 다음에 좀 아쉬웠던 것은 우리 유료원들한테 오늘 참 나노 CMS를 사보라고 그랬더니 못 사가지고 오늘 상까지 갔다 조금 밀렸네요. 이게 이제 222나노급 나노미터 평면 램프 개발 실내 코로나 100% 소멸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가정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를 하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멸할 수 있는 변이 바이러스까지도 이 최초의 플라즈마 세계 최초의 플라즈마 평면 램프 개발했다고 해서 강하게 나갔는데요. 자, 여러분이 또 오늘 반도체도 많이 올라갔죠. 뭐 여러분이 가장 핵심은 카카오뱅크 아니겠나? 우리 이런들 카카오뱅크를 금요일 날 여기서 6%대 매수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수익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크게 수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도 못 사서 못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재용 오늘 어떻게 됐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오늘 사실은 그 이재용 가석방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가석방이 확정됐네요. 자, 이재용 가석방이 오늘 심사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예. 207일 만에 이거는 가석방을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 경제 사정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죠? 예.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 이미 박범기에서도 경제 상황과 코로나 장기화 예. 이런 것을 겸해서 예. 뭐 몇 명이나 지금 대통령도 가석방 되는 건지 이제 어떻게 될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8.15 특사가 얼마나 나올지 저도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그래서 13일 날 석방이 된다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이 반도체가 지금 계속해서 그 미국이나 그 다음에 대만 그 다음에 일본도 역시 삼성전자를 잡기 위해서 그냥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면 이 뭐죠? 오너의 부지에는 투자하는데 돈 지금 삼성전자 갖고 있는 투자금을 빨리 투자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더 살려야 되는 의미에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잘된 거고요. 그럼 삼성전자가 8월 13일 날 출소를 하게 되는데, 삼성전자보다 더 중요한 걸뭐 사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삼성전자가 그죠? 뭐 지금 급등 나간다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가가 반응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말고 삼성전자 납품하는 기업들을 매수하면 분명히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우리 유리원들한테도 매수에 들어간 종목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도 상당히 많이 지금 가고 있죠. 뭐 하나만 몇 개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곳이 SNS텍,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삼성전자 납품하는 기업이고 삼성전자가 제3자 배정으로 일단 뭐 660억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서 상당히 좋고요. 한미반도체도 역시 반도체 그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중요한 기업이다. 중국에도 납품하는 시스템 반도체 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실적들이 좋아져가지고요. 기업들이 계속하고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수익 많이 준다고 그러는데도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그 많이 올라갔던 것이 삼성전자 OLED. 지금 뭐 OLED는 뭐 아직도 더 가야 되니까 지금 앞으로 더 필요성이 강해서 지난번에 삼성전자의 사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강남에 가서 LG전자가 LG 디스플레이에 대해 OLED를 뭐 2,000대 주문했다는 얘기를 질문했을 때 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도 지금 OLED가 없어서 못팔 정도라. 결국은 뭐 그렇게 납품하는 기업들이 결국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럼 여러분 그런 것을 뉴스를 보면서 아, 어떤 종목에서 어떻게 안목이 나서 종목이 가겠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그냥 가볍게라도 담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그 기업이 실적까지 개선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종목을 매수했을 때더큰 수익이 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전기차는 아직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왜? 2030 탄소 중립이 우리 2050년인데 너무 빠르다고 그러죠. 돈이 얼마 들까요? 2050년. 중국은 2060년인가요? 자, 유럽. 자, 어쨌든 탄소 중립도 탄소 중립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연 기관차를 어떻게 할 거냐? 내연 기관차. 내연 기관차가 이제 유럽은 2030년이면 끝납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2035년인가요? 네, 35년. 자, 그러면 내연기관차 끝나게 되면 일단 전기차와 그다음에 수소차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는 전 세계로 퍼질 수밖에 없고 이제 우리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도 오로지 여기에 돈을 벌기 위해서 미래시대 먹거리를 위해서 헝가리 공장 증축, 그다음에 폴란드 공장, 그다음에 또 어디죠? 예, 미국 공장, 중국 공장, 거기다가 이제는 스페인까지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닛산 자동차가 스페인에서 11월이면 이제 철수한다고 합니다. 철수하는데 거기를 우리나라 배터리 공장이 가지 않을까? 지난번에 스페인 방문했을 때문 대통령이 우리나라 지도를 보여주면서 고지도를 보여주면서 독도에 우리 땅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더군다나 이제 그 자리에다가 우리나라 배터리를 유치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었고요. 그것이 우리나라한테는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또 하나의 교두보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잘 들고 가서 수익을 크게 확대시켜야 된다는 거 누누이 제가 전국 전 세계가 지금 전기차 배터리로다가 갈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너무
뭐죠? 가볍게 생각해서 매수를 안 했다 그러면 매수 안한 지금도 여러분들은 매수해서 가야 될 상황이 있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는 건데 그걸 못하고 있는 투자자들 보면 가장 이제 문제가 된게 최근에 제방에 왔다가 진단만 받고 나가신 분은 참 안타깝죠, 저는. 왜 그러냐면 거의 개인 투자자들이 몰빵 투자해서 돈을 못 벌어요. 자, 그게 참 걱정이 됩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전기 사정이 이게 어려웠을 때 제일 먼저 정부 정책이 어떻게 갔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4개를 전부 가동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화력발전소를 가동시켰습니다. 화력발전소에 58기가 있는데 57기 정도를 56기인가? 57. 요거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58기가 있다고 그러면 57기 한 기만 빼고 전부 다 화력발전소를 풀 가동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전기 사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한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에서 일단 그 원자력발전소 2기를 짓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나요? 허가 취소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이제 또 2년 안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정부 정책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갔었지만 여러분의 투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를 사야 되는지, 그럼 이것이 한국 전력을 여러분이 투자해서 돈을 벌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한국 전력에 납품하는 기업을 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국전력을 한번 보면, 한국전력 수익 구조가 그렇게 좋을까요? 한국전력 지금 이 30년 전에 2만 5천 원이 지금도 2만 5천 원이에요. 여기 몇년 동안 겨우 160%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삼성, 이거 현금 한국전력 사느니 저는 안전기술이나, 그죠? 한전기술이나 한전 KPX를 산다든지 그러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한국전력을 사더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수익구조의 여러분의 수익에. 근데 이제 문제는 개인들이 여기다가 왕창 담고 지금 종목이 업황이 어디서 나가니 전기차 배터리 한 개도 못 담고 여기다 몰빵,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다가 어떻게 했죠? 또 몰빵했습니다. 31조 얼마가 들어갔는데요. 575만 명이, 대한민국의 575만 명이 삼성전자를 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비중을 한 둘이 들어왔는데요. 40%를 삼성전자에 몰빵했어요. 자, 이게 수익이 커질까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그죠? 기업을 사서 매수해서 가라고 그랬더니, 진단하러 받고 그만두고 나가더라고요. 참, 저는 안타깝게 보이는 거죠. 이게 뭐를 투자해야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갈지 알지 못하는 거죠. 가르쳐 주는데도 역시 그게 한계에 부딪히고요. 당장 삼성전자를 비싸게 샀나 보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내가 그 포트를 그죠?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해서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죠? 예, 단순히, 이거 비중을 다른 쪽으로 좀 골고루 담아보자 그랬더니 그것이 아쉬웠는지 어쨌든 예 이번은 뭐 그죠 공부하러 들어왔다가 결국은 나갔습니다. 저는 보면 안타깝죠. 뭘 해야 되는지 투자자들이 공부를 안 해서 모릅니다. 그죠 예 그냥 막연하게 그냥 몰빵 투자하고 그러고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자, 투자라는 건요 왜 몰빵하면 안 되는 건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먹지 못하는 빵을 갖다가 몰빵해가지고, 그죠? 투자를 어렵게 하는 것이 왜 그런 문제가 되냐? 잘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가 지금 저 10년을 들고 왔을 때 수익률이 얼마나 났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2011년, 2021년까지, 그죠? 10년을 들고 왔을 때 수익률은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자, 337%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에코프로비엠을 갖다가, 에코프로비엠 그만두고 그냥 포스코 케미칼을 샀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2011년에 샀습니다. 2011년에 사서, 예. 그럼 삼성전자에, 만약에 내가 1억을 들고 있다면 삼성전자에, 그죠? 5천만 원? 그죠? 삼성전자에 5천만 원.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에다가 5천만 원 그랬으면 얘는 1000%가 나갔습니다. 그럼 5천만 원에 1000%면 10배가 간 거죠. 5억을 벌잖아요. 그죠? 5억을 벌죠. 그 삼성전자는 얼마예요? 337%인가 400% 났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4, 5, 20 얼마예요? 2억을 벌었습니다. 그죠? 합치면 얼마 되죠? 7억을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1억을 몽땅 삼성전자에다 몰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억이니까 몇배 갔어요? 예, 400% 간다고 해도 4억을 벌었죠. 그러면 7억을 보실래요? 4억을 벌래요? 이렇게 얘기해도 투자자들은 몰빵 투자하는 거예요. 몇 명이요? 575만 명이. 아, 이게 시뮬레이션 한 번만 해봐도 여러분이 아는데 참 안타깝죠. 주도주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주도주입니까? 물론 주도주에 속하고 있죠.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대형주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이 못 간다. 거꾸로 현대차가 주도주로 갈때몇 프로 갔나요? 500% 정도뿐이 안 나갔어요. 그럼 현대차에 납품하고 있는 한일 이원 얼마 갔냐? 수천 프로 갔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 배워야 되는데 전부 배우질 않고 그저 많은 투자자들이 예, 그 유튜브에 보거나 무슨 삼성전자 전문가들이 나와서 유명 전문가 나와서 삼성전자 지금 살 때라 뭐 그래서 뭐 둘이 나와서 얘기하고 그저 셋이 나와서 이게 삼성전자가 지금 뭐 사야 될 때라고 지금 슈퍼사이클 끝났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걸 여러분 믿으실 겁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가져가야 될지, 예. 또, 지금은 이제 이번에 한국전력이 그, 참 재밌는 것이 한국전력이 정부 정책이 지금 대체 에너지를 흔드는데 지금 이제 산을 넘어서 호수까지도 그죠? 그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사진을 보니까 조류들이 와가지고 새들이 와서 전부 똥을 싸놔가지고요. 태양광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태양광을 한 의미가 없습니다. 심각하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면서 한국전력을 지금 사는 게 아니라 빨리 교체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른다. 안타깝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은 알았으니까 한 가지씩 여러분은 실천하면서 자신만의 원칙을 하나씩 만들어 갈때 여러분의 수익은 더 커진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고요.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이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익 내서 행복 투자로 가시기 바라고요. 진짜 투자에 대한 안목, 공부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진짜로 여러분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